로봇 기술이 극한으로 발전한 그리 멀지 않은 미래. 이제 로봇은 단순 반복 작업뿐만 아니라 코딩과 같은 복잡하고 구체적인 작업까지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사무직은 사실상 멸망했다 볼 수 있을 정도의 인간보다 훨씬 빠른 작업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같은 모델의 안드로이드를 여러 대 구입하여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일반적인 업무는 그들에게 맡긴 채 대신 로봇의 상태를 체크하는 직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인생, 아니 로봇생 처음으로 주어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며 로봇으로서 느껴서는 안 되는 감정이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인간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이란 감정을 로봇이 받아들일 수 있을 리가 없었고, 잊지도 않은 심장이 떨리는 것을 넘어 말 그대로 폭발해버렸지만 말이죠. 결국 수리기사에게 맡겨져 잊지도 않은 결함을 찾기 위해 부품을 수리하고 속이 한바탕 뒤집어졌지만, 이내 기능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다음 날 거슬리는 소리가 레이더에 잡히는데요. 자신에게 감정이란 것을 일깨워준 그녀에게 치근덕거리며 성희롱을 일삼는, 상사라고 쓰며 쓰레기라 읽는 남자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저 로봇에 불과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띄우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그녀의 일거리만 늘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리기사의 손에 고쳐지기를 수차례. 사랑에는 약도 없다는 말처럼 이제는 그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고 마는데요. Well, it's a good thing we didn't upgrade the rest of them. All right, toss this one. Hey Jane, can you get a back bottle so we get this all sorted out? 회사의 입장에서 수리비만 축내는 로봇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었고, 결국 처분되고 말았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허무하게 버려졌다는 사실보다 자신보다도 훨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그를 옥죄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우스꽝스러운 그의 행동이 알게 모르게 그녀의 희미한 미소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죠. 회사 내 관심과 시선을 돌려주던 그가 사라지자 상사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고, 단순히 모욕감을 주는 언어적 괴롭힘을 넘어 육체적인 협박을 하는 것에 이르렀죠. 그리고 그 상사는 로봇에게 사랑을 제외한 또 다른 감정을 가르쳐준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분노라는 감정 말이죠. 대놓고 심한 일을 당했음에도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한 여성.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 억누르던 감정을 삼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붉어진 눈시울 넘어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폐기된 줄로만 알았던 불량품 로봇. 녀석의 엉뚱한 행동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 역시 느끼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도와주리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자신과 묘한 동질감을 느꼈던 것인지 여성은 로봇을 데리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졸지에 꿈에도 그리던 그녀와의 드라이브가 성사되었죠. 뭐 자세는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요. 쓰레기 상사 때문에 마음고생은 심했더라도 직장에서는 안드로이드의 결함을 체크하고 문제점을 보고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녀는 이 분야에 나름 전문가였고 수리기사의 손길에도 수차례나 고장이 난 그에게는 문제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렇게 행해진 그녀의 수리 방법은 바로 그에게 진정한 의미의 심장을 달아주는 것. 뭐 물론 그녀의 목걸이는 부적,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가지지 못하였지만 이들의 간절함이 불러온 신비한 힘은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Okay. Here goes nothing. 또한 어째서인지는 몰라도 그녀를 정면에서 바라보았음에도 과부하가 오지 않았죠. I know I can use you. How could I do this? 직장 내 괴롭힘이 극에 달했던 만큼 자신을 고쳐준 그녀에게도 역시 상당히 검은 속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런 건 이미 중요치 않았고 그녀의 완벽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요. Yeah, you should have seen her, buddy. I mean, tight red dress, busting out of it. Oh, she looks so damn good. I mean, I honestly have never seen a girl look so good in my life. Of course I took her out for dinner. God, she was so hot. You ended up taking her home? Of course I took her home. I mean, why do you think I was wearing the same thing the next day? Oh, I get some respect. You know it, man. 꽤나 과격한 방법이었죠. Can I help you with something, metalhead? 뭐 물론 상상해서나 가능한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No, I'm pretty sure that's illegal. 때문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는 방법이 아닌 조금 더 현실적이며 확실하게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는데요. 수리기사조차 포기한 로봇을 고친 그녀의 솜씨라면 그와 같은 모델인 회사의 다른 안드로이드 역시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 자신이 상사에게 느꼈던 무력감과 치욕, 그 이상의 압도적인 공포감을 심어주며 무엇보다 확실한 복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그녀의 풍부한 상상력 안에서나 가능한 일. 이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쯤 잘 알고 있었던 그녀는 이내 항상 회사에서 보여주던 아름답지만 한편으론 슬퍼 보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이런 과격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로봇인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눈앞의 대상이 하는 일을 완벽히 따라하기 위해 이를 순간적으로 기억해 저장해 놓는 그의 눈에 상사의 몰상식한 행동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 이토록 명백한 증거가 나왔으니 그녀의 상상처럼 물리적으로 그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죽여놓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상사놈의 최후가 나오지 않으면 찝찝하니 마지막으로 친구이자 가족으로 넘게 된 이들이 그의 꼴사나운 모습을 기분 좋게 바라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사무용 로봇 하나가 인간의 감정을 가지게 되며 사랑을 하는 단편 영화 스파크. 사실 안드로이드가 인간의 감정을 가지는 소재는 어찌 보면 진부하다고 느껴질 만한 내용이며 그 로봇을 표현하는 방식도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제 눈길을 사로잡은 영화 속 특징은 주인공의 연기가 로봇보다 더 로봇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소한 움직임부터 시야의 이동까지 인간과 너무나도 닮았지만 결코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실에서도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한 로봇을 만들지만 인간을 완벽하게 따라할 수 없는 것처럼 얼굴 근육의 사소한 움직임마저 통제하는 배우의 연기와 로봇을 표현하려는 다양한 연출이 합쳐져 오히려 영화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아닐까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